1948년 미 군정하에서 일어났던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으로 일컬어집니다. 당시 인구 28만, 3만에서 7만여 명에 이르는 인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것도 사망자의 80% 이상이 국가의 지원 아래 학살됐다. 비극의 전조는 1945년 8월 해방의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시작된다. 해방 후 제주도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도 전역에는 도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각 인민위원회가 조직, 주민자치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미 군정은 일제에 복무했던 경찰을 불러들이며 해방의 의미를 지우고 도민의 원성과 분노를 샀다. 민심은 이미 군정으로부터 떠나 있었다. 마침내 1948년 4월 3일 제주도 무장대는 이에 저항하며 미 군정과 서북 청년단 등을 향해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이날 이후 4.3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며 전개됐고 1948년 10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토벌대는 무제한적인 초토화 작전을 감행하면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죽어갔다. 싸늘한 시신이 되어 땅 속에 또 어느 굴 속에 누워있는 원혼들은 아무 말이 없다.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눈물마저도 죄스러웠던 세월이 이제 반세기를 넘겼다. 그 세월 동안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대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시달려왔고 비극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4.3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 행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날 왜 나의 부모가, 형제가 죽어가야 했는지, 그 죽음은 누가 만든 것인지, 그날을 살아온 이들의 한서린 물음은 계속되고 있다. 그 물음이 계속되는 한 제주의 4.3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아니며 잊혀진 역사가 아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제주 4.3은 왜곡된 채 덮여 있다. 이런 시점에서 4.3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4.3의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일 것이다. 처음에는 저 삼바동이나 거기 맞은동 한 50세대 됐고 또 무등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하씨가 먼저 왔다 뭐 적씨가 먼저 왔다는 그 어느 성씨가 먼저 온 건 모르고 그래서 무등동에서 설립된 데가 호수로 한 100여 세대 조수객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좀 단위부락으로는 3개 부락이 돼 있죠. 3개 부락. 뭐 무등야, 삼밭동, 조속에 뭐 예, 간장은 그 같이 속한데니까 뭐 삼밭 쪽으로 같이 치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 당시는 좀 우리가 어린 때 한 그때 한 여덟 때 때보다 근데 볼 때는 마실이라고 해다 하고 밀 보리는 살우리가 없었다. 밀레당네 좀 기시령에 기시령네 푸른 채 이런 푸른 채에 나네 기시령네 이렇게 좀 이거 먹고 양석은
또 보리에다가 저 맥주보리 둘러리 그거에다가 좀 서풀에다가 북강에 북강에 고래 과랑에 범벅해 먹고 예? 그 당시에다 이걸 사슴새가 딱 나니까 좀 아래 내려갈 때는 내려가서 조크를 매면은 예, 뭐 폭도사기도 그냥 반 매자른다고 두드려 불고 예? 감자 가라분디강에 감자 비오려 나면 이렇게 요쪽에 이제 감자도 붓지만은 그 당시는 이렇게 가늠지다 예? 가는 거 요 담배꽁치 나는 것 비오려 나면 해양 가면은 그거 주사하면 두불 갈 거 주셨다고 그렇게 악을 박았다던 말이다 우리가 예? 참 기막힌다 기막혀. 아, 해방된 뒤태요. 그러니깐 공출이라는 말은 외정시대는 얘기고 성출이라는 건 성적으로 남겨서 성출이라는 말이 나가지고 나왔지. 나왔는데 외정시대에도 그 토질에 비해서 많이 내고 적게 내놨는데 우리 동강은 면에서 제일 산간부락이니까 절반밖에 안 했지. 평수에 비해서 헌평에 만약 헌말한다면 다 돼. 그렇게 해놨는데 아, 이놈의 성주는 해변에 헌평이나 해변에 고치가 내려오니까 못 낸 거요. 아, 바칠 게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못 봤전. 그래도 군에서 오면 다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침 군에서 둘, 면에서 셋이라고. 그러니까 마침 동강에서는 연락이 되었거든. 오늘 군에서 나오고 하니까 옳지, 내라고 선정화세가 말하면 들어주겠다. 그래서 마침 이장집에서 모인 때인데 이장집에서는 또 이제 청년도 이장에 올려 모였다가 이장은 마침 뭐 없었어 그날. 그런데 이장집이니까 모여가지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청원합니다 하니까 그냥 불러들여가지고 자꾸 그 웃들 것만 쓰고 그냥 귀속만 기다리고 끌려가지니까 불악의 청년들은 너무나 그 야지고 오라가지고 또 재청원하니까 다시 오르니까 한 사람이 등불을 참 돌아가거든. 그때니까 매색질라고 한다면 이젠 다 달아나서 도망질 하니까 이제 육지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뭐 산산조각 다 삐어졌지. 그때에 멀리 가버리니까 청년들이 또 삼사가는 덜 잡혀서 좀 덜 잡히다 보지.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걸렸어. 다 죽어가니 동강사람은 다시 물론 없었는데 그런 사람은 또 다행히 몇 사람은 또 살게도 돼서 이 동네는 옛날부터 지금부터 약 300년쯤 된 동네인데 사람들이 그자 그 처음에는 하씨가 오란 살고 하씨 어느 마지기 상가라 하십니까? 하씨는 이 동쪽에 살았고 버금은 예 홍씨 홍씨 그다음 양씨가 먼저 왔죠? 아니 홍씨 양씨가 들어오고 왔지 왔 예 홍씨 양씨가 들어오고 그다음은 막 고씨 강씨 예 그자 다 들어왔지. 그래서 이건 주민터고 또 이렇게 돌아오면서 저것이 좋은 집터죠. 창고 혀체라 저 집터는 그리고 조음으로 큰 거. 또 이것은 유밭이 저를 한 서분제일 좀 저축했는데 옛날 고 군세 집터라고 했는데 저기서 사람 많이 죽었고 감자식은 다 감자식은 저쪽 저쪽 이거, 또 이것은 우리 산들은 이거 광고판 무기를 한대고 이 동쪽엔 활 쓰는 동산 사격장 활 쓰는 동산 요 동산 활 쓰는 동산 요거 또 저역 넘어가면은 저 사격터 관역터가 있어 관역터가 있고 저대 이 밭은 48년 10월 15일 그날에 이 밭에 갑자기 사람이 많이 죽은 밭인데 그 인원은 약 11명 대단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가 근데 여기에다가 그 사람이 소식은 들었지. 여기서 죽인다 저기서 죽인다 소식은 들어도 여기서 일날에 가면도 머무르지 못했지. 머무르지 못했어도 그저 못 죽어놓고 그저 산에서도 밤에는 내려오고 있다가 언제 내려주는 거 매일 오는 건 아니고 또 아래서 경찰이나 군인도 매일 오는 거 아니면 감당이 어릴 때 확 꾸고 그러니까 당에서 농설은 벌써 해놨지. 이건 손도 봐야 할 거고 거둬들면 거둬들여야 될 거고 경호는 쯤에 마침 그날은 군인이 왔어.
두벌대들이 그 오다 보니까 아 입구에 저걸로 저 처음들은 저디요. 그러니까 땅 만하는 그 사람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 동강에다가 산에 가라면 사람이 나. 그건 소란주면 제공설마 이야기라도 한 사람 쓰거나 고라내네. 그 사람은 모른다 했지. 난 살레지 사온 사람이고 모른다 했지만은 그러니까 대충 유지에 따르니까 그러니까 그건 고르치려는 하면서 막 하니까 그 사람도 집도 잘 모르고 우물땅 좀땅 했지. 그 치료 하니까 이제는 진양으로 이제 서방에 그자 집집마다 그자 돌아다니고 대충 어느 집이냐 하니까 대충 아는 집은 이 집을 것이다 한 고치고 그러니까 그자 일간 사람은 못하고 일간 사람 진리에서 끈 사람은 다 그자 잡아오고 이유 없이 죽여버렸지 다. 10월 15일 날 여기 군인 내려와서 무조건 모임인 연설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안모에 가니까 각지로 끌어다가 여기 한 10여 명을 모아놓고 이제 다 쏴 죽이는 동에 한 사람 임경승이라는 할아버지는 일로 퇴가지고 대학들로 퇴 살아나고 근데 그 죽여두고 내려가다가 이제 저 학교 있는 동네가 딱 팔로 살았어요. 팔로를 완전히 불 지른 때가 오후 4시였어요. 4시. 우린 그저 영아전 밥해 나기들형 먹지님 지난 아침이 곧벌근 때에 이제 군인들이 오라네 빨리 나가자 하면 총으로 쏴 죽이켜 오는 거라 마심. 겨난 아기 안 나가고 하나는 이제 저리 나가리는 나가나네 밥도 한정 먹지 못한 때라 마심. 밥 다 철려놓나. 김 그냥 이러산 빨리 안 하면 이제 곧 죽이켜 오는 거라. 겨난 나오난 저리 멀리 가려놓답니다게 멀리 가려놓나네 총으로 막 쏘게 놓으면 멀리 가려놓난 그냥 이제 나가보난 불 콱콱 지더붙대다게 영 먼지서 사듬소보난 집들에 막 불지던 와랑와랑 가고 이제 곡석도 해단 하나 장만 못해반 가을 곡석 회단 다 눌러 놔둔 거 그자 그래도 다 불 붙여 불고 난 시단에 오란 분 안에 불 다 가네 맞다 가 아무것도 없어 돌만 남아 시다 이게 집도 다 가고 초집이 난 맞지 다 가고 난 불 붙여 보니까 좀 뭐 옷을 내줘서 김생에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나 좀 동망에 독도 그냥 열지 못하니까 다 귀신 죽어 불고 도색이도 귀신 죽어 보니까 그것도 뭐 그 뭐 멀 것이 없어 놓으니까 그때는 가을이니까 좀 조도를 해다 놓고 뭐 몸을 해다 놓고 먹으면서 살면서 좀 갈판이 없지 어디 간다고 뭐 집 다 불 붙여 보니까 괴간 살았지 그늘괴라고 열 사람이 죽는데 저다 먼저 저리고 죽은 사람이 이디가 2차고 2차고 뭐 삼촌 그날 전에 막 했지 열허를 여기가 활진동산입니다. 옛날 왕이던 뭐 이게 이게 저 어디 가야 될까 누가 어디 갈 만 어디 가면 알겠어 군비 군비 이거 저 산에 사는 집 타나 이거 11월 10일 날 군인들이 군인들이 일례 그 절로 오는 길에 절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래 사람이 오자 사람들이 몇 보여서 그러니까 이 여기 사람이 한 집에서 이제 사는데 그저 무조건 그저 뭔 말 없이 그저 늙은이든 아이든 그저 총으로 쏘고 그때 한청인가 누군가 같이 와서 그때 죽창으로 지르기도 하고 죽창이 막 또 배설 막 나왔잖아 이 멍석덕은 불 피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군인은 양 몇 명 하지만 많으니까 수용은 모르고 많이 해보니까 많이 온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또 면에서 한청인가 무슨 그때 오하냐지 그때 그 사람들 떨러니까 그 사람들 그자 또 그자 군인 시기인 양 그자 질러도 죽이고 다 그랬지 나도 그때 그 좌우구름 꼭대기에 가갖고 온종일 그 피해갖고 와가 보니까 우리 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똥을쩍같이 우리 아버지가 꺼내야 그 도에 묻어던 할아버지가 또 여자할아버지가 다 죽었어. 다 죽어가지고 죽은 형태를 보니까 멍석, 초석 무슨 거 가지고 난 다 불을 붙였다라고. 아직 한 더 뭐 한 이제가 되면은 한 5시, 4시 이런 정도에 그 집 불타본 데 앉았으니까 그 가족 한 몇 사람이 앉았으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응원대들이
잡아 그 불악을 집도 침투하니까 불태워버렸지만 불악이 집은 없으니까 없어도 집 침투하니까 어떻게 그걸 그 사람 있는 걸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탁 하니까 어머 하나 이제 저 뭐인가 곧 저 양치우 어머니라고 그분은 딱 얼른 보니까 저 집에 사람 보이니까 돼지 집에 자식들 내버려두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거기 가서 위장하고 그다음 그 외에는 다리 이렇게 끊어지나 목발지 부는 할아버지 이제 그 할멍 시어멍 자식 그 오늘 저 뭐니까 참 아들 둘 딸 하나 하고 남편하고 그뒤 거기 있었는데 피하지 못해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이제 딱딱 치니까 전부 모여 앉으라고 다 모여 앉으라니까 어떻게 뭐 모여 앉으라니까 어떻게 모여 앉으니까 이제는 그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그 서민 측에서 같이 따라간 사람들 창 가진 사람들 찔러라니까 비유 약하다니까 이렇게 찌르니까 그 덜 맞은 거지 그날 덜 맞으니까 이제는 모여 앉으니까 그 곡식 쌓인 것을 전부 사람 밑에 쌓여본 거야 쌓여가지고 이제 그 멍석이란 건 날려놓는 요즘 참 요즘 젊은 분들 알지만 그 위 쌓아놓고 옆으로 불을 붙였어. 불을 붙이니까 사람이 차라리 주저불면 주저불지 주저 목숨 무슨 걸 불태워버렸는데 산 사람 위에 불태워놓고 그 나들 막 살려줄 생 비는 그 한 7살 3살 그런 아들한테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막 살려서 그 위에 앉아놓고 그 쌓아놓고 불을 지려봤어. 그 어멍은 그 심정을 막 살립성하는 그 돗집에서 앉아가지고 바로 여기인데 그 목소리를 들었어. 아직 5시 중인데 4시인데 5시인데 아무래도 5시 된 때문에보다 겨울제 왔고 그랬잖아. 이젠 무다자네 어린 아기들이고 늙은 어른이고 아들이고 이젠 집도 가보나 놓고 아무것도 없어 난 그 사람 살아난 뒤 영 돌멩이 가시난 그 의지인의 그 대하자네 몰사 본가단 사람 먹으신디 그 다 불카불고 나네 본가단 음식을 희엔 먹으네 이제랑 총 이제 저 군인들 오람젠 우리 이제랑 어들로 구부라 가자 해네 이젠 막 나산에 철련하는 중에 그 냄새 불냄새도 나고 이쪽에 알로 올라가난 청년 그 옛날에 그 대동 청년단들하고 그 군인하고 어떤 군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몇백 위에 오라네 그 불냄새 난데 아직 5시에 사람에 사는데 우죽 처슴이 자식 것과 오란 분 아무것도 안 돼 오망오망 아기들 드시고 어른 드시고 하나네 그자 이래 못아 사래네 맞땅 못아 사나네 이젠 총으로도 막 박아불고 막 해째는 없대다 막 두드리고 해가 난 정신 어서 죽이게 이젠 죽어질 거라고 막 박아지난 그 옛날에 몸을 깔아난 몸을 나인 검식어시난 멍석도 꺼놓아내 양 그 멍석은 현안 생겼대다 그 사람을 한 수놈은 모인디 그 하찮을까요 이게 멍석을 막 덮어놓은 우틀에 검지를 막 안아놓은 불지든 안에 그때 두 사람 살아 나온 사람도 말 고릅대다 그 할멍 살단 죽었었다 한디 이젠 당신 아기도 둘 당신은 아들 하나하고 대화 투멍에 접재전에 뭐 몇 쪽 나오지 못했대 그냥 불을 지드난 그 아기가 어멍아 해가도 나오질 못한 사람이 목숨이 얼마나 아까우난 대화 속에서 쏠쏠 뭉크엔 대화 투멍에서 힘보난 맞닥 덮어놓은 검질로 불붙이난 커컬 죽어본 거 죽이 커컬 죽어난 죽음만 해서 완전 숯덩어리 된 카불고 이제 백개들에 둥그러난 사람은 살 거 아니오까 한 사람일 거보다 한 사람 건 바깥들에 둥그러다니 몸에 다 불붙고 해도 그건 살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견한 다행 열나오비엔 없대다 세기도 잘 쓰연 그 할망 중문이가 살단 죽었수다 열나오는 날 그 열나오 사람이 고치 다 죽일 때 그대 모사살에 니네 뭔 불지더분 생겼대다 불지더분 안에 이제 그래도 어떤 백개들에 움직은 생겼다 내가 부끄러워 아이고 쪽에도 아이고 할 수가 없수다 우리 아기 아방이 서른 시신한 어떨 말일까 뭔 모사살 죽이는 영 둥그러나니 그래도 그 고든 신체에 불은 아니칸 그 할망 덜쳐듬서 그 문나하는 게 우죽할 것과 흑지천 나도 난 언니랑 내가 편안한 시상을 나간 한번 가보림 매날 잠도 못 자고 서뭇하단 간분 안에 그 묻어준 할망이 이것이 그 무덤이면은 신어난 신발도 다 알아진 신 맞다 둥그러나 놓고 난 삽 빌고 인간 정찰관들 간 막 입대 사나니 쪽에 몸대로 가도 못할 때가 올었었다 이젠 흙을 막 올려 묻었다 그 뒤에 가령 한 일만 사면 그냥 별일을 다른 거 제쳐두거니
그 남편 죽은 무덤만 강매가 돌아왔 맞음. 그 시어머니 무덤디요. 그 시어머니 우리 집터에 무덤 있고 우리 아기 아방은 놈이 봤디 담 하나 거량 영운역 봤디 무덤 쇼크면 시어머님 죽은 무덤 강 돌아보고 아기 아방 죽은 무덤 강은에 보고 그 정신밖에 아예 없더다. 놈이 사람은 둘째 누구 괜당은 둘째 누구 그 주로 기내 이제 죽은 설련한 나 친척이 죽은 어른이 그디서 열나업이 죽은 데서 일급이 한 번에 죽었었다. 총총 건드려줬다. 예, 일급이 한 번에 죽은 건 우리 큰 시아버지네 손지들 아기들이라 맞어. 우리 시아버님 큰 형님네 아기들 하루방은 아시날 어디 그쪽 어디 길레이등임 신하네 양 삽으로 이리 찍어보나 죽었쟤는디 애 초산보나 이 삽으로 이리 꺾어졌을때다. 개인 죽은한 뒷날은 열흘은 날은 일곱 식구에서 여섯 식구가 얼꼬 죽인 건 할망에 아들에 며느리에 손지 시계에 그냥 아시날 뒷날에 딱 일곱 식구를 맞음. 하루방은 길레이등임 신한 죽여보나 그래도 벗집 다 죽은 시행하고 하고 이건 양 너무 불쌍한 사람들 하영 죽여보나 어굴리기네 양 나 양 천마에 들면 양 이게 남편 죽은 생각이고 놈이 죽은 생각이고 양 하나 잊어버리도 아니고 막 가슴만 이제 영혼에 살아도 찢어집니다. 영혼도 죽지 않은 영 살아줄 수다. 할아버지 죽고 나네. 돼지가 동항에 그 큰 돼지 그 저 똥돼지지만 살아네. 뭘 끄서느니까 사람 사람은 다 뜯어 먹어. 사람 빼다가 그냥 막 개 그 저 이제 요즘 동물 멋으로 이제 저 진짜 무신 거 나오는 것 식으로. 에이, 사람 빼다 이게 뭘 끄서니까 돼지가 어떻게 살아. 돼지가 사람을 사람 빼를 막 사람 고기를 막 썩은 걸 빼는 이 동물이. 그거 직접 봤습니까? 아, 진짜 군대 말. 어느 때 봤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픈 거 우리 동네에서 뭐 거의 하는데 또 돼지가 사람 뼈를 막 그 생각 막 발로 영영 붙이면 그 저 사자들 먹는 식으로 그냥 48년도 아니면 네, 그 당시에 그 불타가지고 그 당시에 그냥 그 돼지도 그것이 내 어땠냐면은 나중에 보니까 그 산에 오는 사람들이 배다 이고픈 거 뭐니까 그거 잡아먹으면 되라 그 돼지가 내중에 넣어서 우리 직접 눈으로 봤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로 우리 어린 때지만은 나 그날에 이 큰넓게 처음 발견을 이제 죽어버렸지만 임시영 씨가 그 피해내면서 이제 사람이 고바살 구멍을 쳐는 것이 임시영 씨가 이걸 발견한 거라. 발견해가지고 이제는 불화에 가서 여기가 이제 사람이 숨어 살기가 좋다 그래서 이제 선전을 하니까 이제 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지. 큰넓게가 원래가 저게 아니고 이게 큰넓게다 이거. 아, 이거. 예, 여기 이거. 그러니까 돈은 요 낭 앞으로 여행 돌아온 돌 내놨는데 이거 저 새로 뜯은 구멍인 게 이거. 예. 저 앞으로 나가 저 앞. 원래 입구는 저쪽 이 낭 저쪽이 입구인데 이건 저 터벌로 와서 막으니까 특이를 일로 터버리신 게. 그래서 안 온대 우리. 아니 그런 년이야 살아서. 뭐 이거 쓰면 좋구나 대가리 두저도 안 아프고. 손짓 부고해. 개발하기 좀. 오른쪽 기수다. 기가 하고 내신 게. 그 아저씨 없어. 예, 예, 됐어. 살나든 데는 말이야. 기억. 이쪽 기억. 아유, 그 용사님 산하지 마세요. 빨리 물러먹을 게 다 이쪽. 물러먹을 게 다 말이야. 이 사람들은 명절수 맞게 기억해. 10월 15일 날 그 저 붙여보니까 이게 불 붙여보니까 사람이 갈 데 없고 하니까 우선권으로는 뭐 어디 굴이라도 봉아서 살자고 한 것이 일로 옵니다.
그 당시 처음은 한 50명 들어왔네. 그 연달아 들어오는 것이 한 총계적으로 한 120명.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은 뭐 밤에는 여기 자고 낮에도 여기 저 얼라이 노인네는 일차 나가지 못하고 젊은 측대 나가서 물도 떠오고 또 식량도 그땐 가을이니까 감자 뭐 모밀 이런 거 뭐 콩 이런 거 콩 같은 거 해다가 볶아서 먹고 다 그래서 그렇게 저 2층엔 우리가 저 상농 사람이 주로 살았는데 어찌하면은 이 아작 저 노자는 것도 이쪽에 몇 이쪽에 한 식구 저쪽에 한 식구 그냥 마주 그래도 그 장세는 뭐 깔아있는 뭐 눕는 거나 무슨가 뭐 담을 차지 같은 거 하면은 막 옷에 이두 일고 뭐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밥을 저다 그래 먹는데 밖에 나간 굴에 좀 뭐 옷 들어본 거 봤지만은 그 거지가 가지고 이제 그 가끔 집이 식구에서 활동할 정도 그런 사람이 나가가지고 가래 걸고 물 저고 해가지고 거기서 밥을 그 저 옛날 그 대나무로 차는 그 저 지물차롱으로 해오면은 그 채반 한 거에 거래를 걸어가면 번복해 그냥 하면은 한 번 해오면은 3일 여기는 조금 덜 이제 햇빛이 덜 비추니까 과학 잡으니까 하니까 조금 쉬어도 그 당시에는 쉬어도 뭐 이 배탈이 안 나는 그게 예, 그 당시에 여기 발견됨을 그 신성이 하는 사람이 이 굴을 고르쳐 보니까 살던 사람을 전부 안테나 몰아놓고 저 안내 저 보이는 거 저 돌 보이는 것도 돌로 막아가지고 이불을 이제 덮어가지고 이불에다 불 비추니까 여기서 이제 총으로 쏘았단 말이에요. 쏘니까 우리 서준성이 이제 왼쪽 팔을 맞았어 여기서. 예, 여보세요. 우리 여기 소망할 때 토벌 때 들어와서 막 총 쏘고 이러는 게 총 까라니까 총 껍데기 맞습니까? 쏘아는 뽀롱이 껍데기 맞습니까? 여기 얼마나 놀리실 것과 우리가. 아, 12월 음력으로 19일 날 그날 밤에 이제 여기서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여기서 또 멈춰서 있는 사람은 지장이 없고 여기서 나간 사람은 이제 벌레오름까지 가가지고 많이 피해를 봤지. 12월 27일 날 서귀포로 넘어가지고 저 옛날 그 면사무소 입구에 맞은 뒤편에 지하실에서 하룻밤 자고 28일 날 이 자리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망돼 있습니다. 읍사무소 그 뒷면에 그 우리를 그 저 재무실 와가서 퍼위니까 이제 그 맞음으로 나온 그 군인이 우리 지하실로 열줘가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우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애들은 놀래가지고 우니까 개물판으로 막 패더라고. 대가리도 패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눈이 조금 이짝이 높아놨어요. 태난 뒤 맞아가지고 눈이 그냥 눈물이 질질 나니까 눌러가니까 눈이 움막 들어가본 거라. 그런데 그 뒤에 아래 가니까 안내 가보니까 그 이미 그 뒤 가다 놓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말고도 많은데 예, 밥은 주는 거 보니까 그 저 보리밥 시커먼 시짜인 밥을 그 중국밥 하나만 주고 국은 이제 그 소 지름 몇 점 써놓고 그 맹물에다가 소금 넣어서 불려주는데 딴 사람은 다 먹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절 그걸 먹지 않고 우리 먹으라고 또 요만큼한 것을 주니까 우린 염치 없이 시작 배고프고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고 이제는 그 후회되는데 그걸 맡아 먹었다고. 그런데 그 주면서 한 말이 당신 애들은 내일 9시 내로 사망이요. 사형이요. 이 가로 석줄 처음에는 석줄 세워서 죽여놓고 또 불러서 석줄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기서 볼 때에 늦게 보이시니까 저기서 볼 때 늦게 이렇게 하시면 좋게 보일 건데 저기서니까 이 운동장 같이 학생들이 꽉 찬 것처럼 늦게 보이더라고요. 출장 쏠 때는 얏! 얏! 하면서 이렇게 구함 질리면서 질러주게. 그러니까 괜한 그 얏! 하면서 그 찬 것을 살에만 조금 상처나게 찌는 건 그 사람 불납격이니까 그 경찰하고 군인이 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냐고 막 빼가지고 말이 이렇게 찌르려고 막 찌르는 견본을 빼준 거죠. 걔는 그 저 직접 그 한청원도 또 우리 신데 그런 얘기하고 우린 참아 못했는데 그렇게 하더라. 우리도 봤지만은 가오면 죽은 후에는 다 시체는 이 정방포가 알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시체 던진 장소는 요 소나무 이쪽을 저 물 떨어지는 니왕 저 소나무 신 사이고 글로 떨어지고 왜 여길 떨어졌냐? 거기는 여기가 지푸니까 바쁘니까 이제 간매장도 못하고 오니까 여기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오지 말자는 것은 그건 내 직접 죽일 때 내가 여기서 보지 아니고 목기엔 만약에 여기서 죽였다 말만 들었으면은 저 내가 여기 오는 걸 꺼리기 시작인데 그 직접 보니까 그 피를 봐놓으니까 차마 여기 오면은 그때 생각이 나고 이 상체가 아문 뒤 또 제 상체가 또 발생돼 가니까 그 내가 여기 오기 싫어. 그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서귀포 간 보니까 시신도 찾지 못하고 혼합대로 찾도 못하고 이제는 할 수 없이 그 좀 그 누님네 말씀도 듣고 해서 그런 대로 이 감요를 그 당시에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큰 어머니고 여기 장씨 어머니는 저희 이제 생모고 이쪽에는 저희 이제 부인 되시고 저쪽에는 우리 저 사촌인데 사촌 내 부부간 임신수라고 해서 부부간 한 명 예, 부부간 되고 다음은 여기가 우리 오촌네가 되는데 여기가 여기 묘가 어떤 거니까 저희의 오촌입니다. 이 저 부부간 같이 있고 여기 묘는 여기 이제 우리 오촌님의 동생의 처가 되죠. 여기는 그렇게 되고 저쪽의 묘는 또 저기도 우리 오촌님 배우가 돼요. 저쪽에도 지금 한묘 이렇게 되니까 또 그러면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9명 되겠네. 9명 여기 이 안내가 9명쯤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저 오늘 울었습니다. 아이고 시국에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저희들 생각으로 어머님이 다 묻습니다. 제가 전 목숨 살아난 원인도 어떤 거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저 병들어서 아파 누워놨습니다. 그래도 일절 몰라도 그냥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잡혀가도 굽수리겠지만은 나 자신은 몸이 아파서 그 일단은 목숨 아까우니까 저 괴로 가서 그 피해서 살고 또 집에서 밥도 날라오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 이제 저 집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어쩔 수 이제는 더 가볼 데는 없고 아 그런 대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젠 집도 다 태워버리고 갈 데 없으니까 이젠 그런 대로 이젠 동네 사람 다 식들이 죽어도 한 군데서 죽자 한 군데서 죽결래 살자 해서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그래서 좀 건널고 해서 살다가 일단 발각돼 놓으니까 아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니까 산 사람들이 오라서 아 그냥 막 저 벌레오름들에 막 데리고 가니까 그 뭐 그딘 가면 사라질 건가 가서 살다 보니 나중에는 또 서귀포서 아 그 토벌 가서 할 적에 안기니까 바로 서귀포로 가서 그 수용받다가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당시에 나무도 회오곡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은 밥 지어 먹으려면 화목이 우선 귀하니까 이런 화목거리에 나가본 어간에 우리 어머니네는 그 토벌꾼한테 잡혀서 그래서 서귀포로 가고 우리는 그런 대로 이제 살아서 또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피우고 저기 피우고 살다가 참 어머니네가 다 이렇게 돌아가고 내가 혼자 살아서 뭐 살아 어떤 때는 참 이녁 혼자만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서 뭘 하랴 해서 저 바닷물에도 몇 번 뛰어들어 보고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현안 이것이 저 삼촌 사람들고 큰아방 사람들고 이 큰아방 사람들고 저거 사람 많이 살았는데 여기 상하진에 유대 살고 우리 외하르방 이제 살고 외하르방 김장 외하르방 살고 미리 우리 네타르방 살고 저 누가 저 방언인에 살고 방언인 살고 니가 저무 저무 사는데 과 아니 아니 저무 저무 사는데 저 운영가 저무 사는 요디 해제 요가 해제 야방 사는 데고 요디요 저 대하신 거 삼촌이 이걸 영 잘 이거 봤어요 서삼 사건 운영비 서기일구 48년 서삼 사건에 순진하고 천박했던 중산간 마을 이곳 사람들은 고향을 빼앗긴 서러움과 너무나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영들이 슬픈 통곡 소리를 먼 훗날 후 후손들이 가슴 속에 이 길을 영원히 간직하고 영원히 간직하고 간직하고 사연을 만천하여 영웅의 니걸 영 조살놈이 무엇을 합니까? 아이고 너무 양 억울하게 굽게다. 이거 항상 이 문제만 나와서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뭐합니까? 예? 국회의원들 아주 필요 없잖아요 광 지금. 귀신 어수다게 어서 그치로 죽은 귀신십니까? 혼낭 어디 다 귀신시구가. 누가 한 사람 오늘날 나 여기서 증인으로 나온 것이 내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해보고